불편한 질문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열성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져 있을지도 모르는 면접장의 토크쇼. 불편한 세상 살아있습니다. 불쌍 편성. 아이 좀 성의있게 박수 쳐주세요. 아니 박수 이렇게 치네. 아직 아픈데 안 가신 거예요. 국기응이 뭐예요? 아픈데 안 가신 거 뭐 풀어도 돼요? 어? 꼭 풀어도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지. 너무 할게요. 할머니 얘기하고 있는데 뭔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겁나 동생. 죄송합니다. 야, 저번 주에 상을 상중이었고 상중에서 오늘 그 첫 출근이죠? 괜찮아요. 남은 손주들이 열심히 사는 걸 원하지 또 거기서 계속 누워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울면서 딛고 일어나야죠. 아 근데 아주 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정재열이 아주 우리 엄마가 놀래더라고요. 네. 얘가 이만큼 돈을 쓸 줄도 아니? 거액이 들어왔어 아주. 어? 많이 썼더라고 이번에. 저희 우리 형 생일 안 하거든요. 직살에 우리 형 결혼식 안 와서 이렇게 직살나게 먹더니 이번에 주유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제 형도 많이 했더라. 좋아. 맞아. 왜요? 갔잖아요. 장난이지. 내가 기억 얼마 했는지도 몰라. 그냥 장난친 거야 진짜. 근데 지금 표정을 보지 얼마 안 했는데. 얼굴에도 빨개졌는데? 얼마 안 했구나. 멀쩡. 자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네. 뭐 독감도 이제 다 나왔고 네. 오늘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 다시 태어난다면 네.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대 여자로 태어나겠다. 예민한 주제네 아주.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몸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자 현서는 여자로 태어날 건가요 남자로 태어날 건가요? 전 남자요. 왜요? 진짜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자로서 많은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 안 만나지던데. 남자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 너 남자로 태어나면 너가 잘생긴 남자로 태어날 것 같아? 맨날 잘생겼을 것 같지 않아? 이 얼굴 그대로 태어난다면 잘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 보정 받아서 이 정도지. 너 화장 지우고 여자 보정 받으면 안 되지 않아? 아 화장 우리랑 똑같이 됐어. 야 너네 아니지. 너네 둘 다잖아. 너네 둘 다 화장 지우면 물론 미안 남자면 너 나야. 아 그럼 여자 태어났어. 어쨌든 하여튼 너의 의견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많이 만나고 어, 싶어서. 많이 만나고 싶어서. 자 그, 너는? 나도 남자. 왜? 근데 여자들이 보통 남자가 되고 싶어 하더라. 나는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뭐? 사정한 얘기. 그게 못 느낀다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쾌락의 그 끝이잖아. 난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어. 나도 좀 나도 진짜 솔직하다. 아니 근데 그 생각 할 수 있지 않아? 어 여자들 그 생각 할 수 있지 않아? 나 지금 보여줘. 여자들은 노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있는 사람 그 이유도 나랑 추가해. 그래. 어. 느껴보고 싶어. 사정해보고 싶어서? 네. 아 저 새끼들은 어떻게 해 저런 이런 너무 궁금한 거 아니고 그 카타르시스 어, 표정이 나도 그거 느껴보고 싶어. 넌? 나는 남자. 왜지? 나는 남자가 좋은데? 사정하고 싶었어. 사정하고 싶었는데. 그건 그냥 사정하고 자면 되니까. 나도 남자. 어? 남자 나 진짜 남네. 여자는 진짜 현서 말대로 좀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꾸며야 되고 나야 워낙 너무 게으르고 귀찮으니까. 희한. 나 여자가 남자? 그냥 여자. 여자일 것 같아. 꾸미는 왜? 걸 좋아하잖아. 왜냐면 여자가 뭐 사는 게 편해요. 희한 편해? 왜 편해? 왜? 안 편할 텐데. 희한 편해? 희한은 편한 거 아니라 많은 왜 그래? 누가 이겨 편하게 해줬어? 누가 이겨 편하게 해줬어? 아니 누가 이겨 편하게 해줘? 누가 이겨 아 이거 말해봐. 나도 얘기 안 해.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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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알았어 알았어. 아니, 몰라 궁금해서 그러지. 장난이야. 기분 안 좋아서 얘기 안 해. 아니 그니까 희한 뭐가 편한데 여자분? 짐도 안 들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우해주니까 언제 받아봤어? 그런데 말 못해요. 아, just question. 뭐 아니, 그러니까 왜 뭐가 편하냐고. 그러니까 뭐. 아니 진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딱히 없나 봐. 아니 딱히 없나 봐. 아니 딱히 없는 거야. 아니 생각하니까. 영화 소개는 했었는데. 어 있었는데. 여자가 편해 보일 때 자기가 아픈 생각하니까. 딱히 없는 거야. 뭐가 뭐가 편한 거 같아? 근데 진짜 그렇지. 뭐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그치. 근데 그런 면에서 여자들 좀 편하지 않나? 야 그 이걸 얘기해보자. 네. 각자 성별의 장단점. 아 나 말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 해, 편하게 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 근데 그 아니 그 장점 아니야? 나 뭔가 꾸밀 수 있는 게 많은 게 좋은 것 같아. 바운더리 넓잖아. 기현은 그냥 여자 같은 맞아. 기현은 그러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래서 맞아. 이게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편하잖아. 가방 짐도 들어주고. 아 뭔가 웬만한 건 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해주긴 하지. 여자들 좀 편하 살이 좀 편하지 않아? 그치?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긴 하다. 단점이 뭔데? 뭔가 좀 그냥 일단 무서운 게 많고 무서운 게 많고 생리하는 거? 아 맞아 생리하는 게 있구나. 애기 낳아야 되고 원하지 않을 때 딱 생리 터지면 이렇게 맞잖아. 맞아. 그런 거 있지. 아 나 그 궁금한 거 있다. 여자들 속옷 두 개 입는 거 불편해? 두 개 위아래? 팬티랑 브래지어? 난 잘 안 입어. 어? 귀찮아. 얘 누구라로 일단 맞아. 진짜? 진짜? 티 안 나는 맨투맨 같은 거 입어. 아 존나 싫어. 진짜 몰래 그런 일을 꾸미고 있을까 말이야? 아니 왜냐면 너무 갑갑해. 야 남자로서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지? 난 솔직히 남자로서 장점 너무 많은 것 같아. 여자보다 안 꾸며도 돼. 신경 쓰게 별로 안 해도 돼. 그치? 매일 화장 안 해도 되잖아. 아침마다 화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도 막 머리 말리는 것도 있는데. 밤에 어디 혼자 가도 무섭지 않은 거? 안 무서워.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정할 수 있는 사정할 수 있는 게 최고 같은데. 단점도 있나 그럼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 단점? 단점 있지. 더러워. 더럽다고? 유생충. 아 남자들 더러워. 아 막 냄새 나잖아.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한 압박. 아 근데 그것도 근데 클 것 같아. 그게 크지. 왜냐면 진짜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자가 뭐 막 이런 얘기 많잖아. 그 남자가 뭐 힘이 세야지. 남자가 지켜줘야지. 뭐 남자 해야지. 남자도 약한데. 남자도 때로 눈물이 나는데. 눈물 흘린 남자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잘생긴 남자가 편할까 예쁜 여자가 살기가 편할까? 예쁜 여자. 예쁜 여자가 100배 편하지. 잘생긴 남자가 편하잖아. 편하지. 어? 잘생긴 남자 편하지. 능력 있는 남자의 비중이 커. 능력 있는 여자의 비중이 커. 그냥 능력 있는 남자. 남자의 비중이 크지. 그러면 능력 있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수요와 공급이 맞잖아. 근데 예쁜 여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잘생긴 남자보다 길 갔을 때 예쁜 여자 보는 게 더 많아. 길 가다가 잘생긴 남자를 우리가 봐. 그러면 딱 기억나잖아. 근데 예쁜 여자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다 너무 흔해.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은 것 같긴 하다. 뭔가 이뻐 봤어? 언제 본다? 아 희연 요즘 단발머리 이쁘다고 난리더라. 존나 이해한다. 농담 농담 진짜 농담이야. 진짜 농담이야. 진짜 농담. 오늘 나, 그냥 두들겨 봐. 나 진짜 농담. 랜드맥이야. 아 그럼 조이를 많이 하든가. 농담 진짜 농담.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농담이야. 진짜 얼마인지 몰라. 진짜 모든 게 농담인가 봐. 나 개웃기네. 만약에 남자가 되면 뭘 해보고 싶어?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남자가 되면? 우리는 존니가 됐을 때 상상 한번 해보자. 존니가 먹튀 한번 해보고 싶다. 먹튀는 먹튀? 우리 술 먹고 적당한 데랑 합숙한 다음에 계속 취하고 싶어? 나는 한번 말 거는 거 안 쳐다봐 보고 싶어. 어떻게 보고 싶어? 와씨 많이 많이 봤네. 길 가다가 나한테 저기 같이 놀려 했을 때 그냥 신경 꺼고 그냥 대답해줘. 번호 준 다음에 연락 안 하고 싶어. 아니 남자친구 번호 한번 주고 싶다. 난 여자들 이렇게 끼고 해주고 싶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렇구나. 왜 해보고 싶어? 왜? 왜 해보고 싶어? 능력 엄청 있어가지고 막 3명 끼고 놀고 있고 어, 어. 같이 갈래? 다섯 명? 남자가 이민 가고 싶다. 외국인. 그거는 여자여도 할 수 있는 질문 뜻을 이해 못했어? 아니 난 사기로 가고 싶어. 아 대화가 쉬워. 자꾸 핑계 파는 거 별로 와. 파리에 가서 뭐 소매치기 당하게? 소매치기 당해서 거기서 미아됐으면 좋겠다. 진짜 말 심하게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보면 거기서 동냥하고 있었어. 약속까지 다 잃어버려가지고. 와 진짜 말 심하게 안 좋아. 아 진짜 말 심하게 장난이라고 하면 돼요? 교육은 많이 되든가. 장난이지? 장난이 얼마나 진짜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진짜 얼마인지도 맹세코 얼마인지 모르겠다. 진짜 일단 다 조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여자랑 사귀기가 좀 편하긴 하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조금 가꾼다는 그
기준이 있으면은 사실 여자를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해. 특색이 남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외모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기준치가 너무 높아.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도 기준치도 높고 뭐 갖출 게 너무 많긴 한데 그 뭔가 감정적인 거나 꾸미는 거 퍼스널 컬러 받으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 싫어? 귀찮아?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 알지? 3년째 퍼스널 컬러 받아야 되지 막 립톤 맞춰야 되지. 남자가 더 편하고 넌 여자가 더 편하긴 하지. 그런 사회적 부담감이 좀 남자가 좀 덜 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편한 것만 따졌을 때 나도 여자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하트 시그널 봐봐. 여자 남자 외모는 솔직히 비슷한데 능력이 남자들이 더 있잖아. 그치. 평균적인 능력치들이 남자가 좀 더 스펙도 높아. 맞아. 기본적으로 외모에 대한 것들도 저도 여자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단 여자로서 뭔가 하는 게 되게 많아서 아 왜? 아니 입 겁나 입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래? 얼마 편했을까? 아 나 아니 진짜 진짜 편했나? 아 내 진짜 편했어? 아 그냥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요. 편하든 안 편하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꾸미고 그런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아 누가 예쁘다고 해주던 안 해주던? 스스로 꾸미고 거울 보고 이쁘다 하는 거 그 자체가 행복하다. 아니 나 지금 물어보는 거야. 진짜 말 겁나 진짜 그렇게 안 돼. 아니 아니야 난 그냥 그게 남들의 평가에 어떤 이렇게 포장하다가 거 아 왜냐면 희연 요즘 불량 없다고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 그러길래 내가 불량 채워주려고 계속 한 거야. 진짜 장난. 오늘 꽉 찼네. 이렇게 웃겨 그냥. 희연이 이렇게 좀 당해야 이미지가 좋아져. 알지? 알지? 내 이미지 살려주려고 일부러 한 거. 나 언제 편해봤어? 나 진짜 궁금해. 편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안 편해봤어.